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도브데이지의 프로듀서 정민입니다. 저희 감독님과 배우분들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출을 맡은 김동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좀 좋은 관람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개봉하는 날 저희 영화를 선택해 주셔가지고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가오는 새해도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찾아와 주셔서 돈 내고 보셨죠? 너무 감사합니다.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나 소문을 주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성환입니다. 요즘에 참 위로가 많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어제 축구도 지고 그래서 많이 힘들었는데 이 영화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을 따뜻하게 만들어서 되도록 많은 분들이 보셔서 많은 분들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선생님 말씀대로 소문 많이 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우 김윤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영화 오늘 개봉 날인데 저희 영화 선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금이라도 마음이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만드는 영화인 것 같고요. 여러분들 잘 보신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 역할 맡은 이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저희 개봉 첫날부터 이렇게 귀한 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영화가 따뜻했죠, 여러분? 네! 저 소원이 있다면 극장가에도 따뜻한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네! 저희 좀 잘 도와주세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진우 역할을 맡은 탕준상입니다. 이렇게 개봉 첫날부터 관객석이 다 꽉 찰 정도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셔서 너무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 영화 보시고 기분 좋은 시간이셨으면, 그리고 오늘 영화 보러 오길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그런 좋은 기분 가지고 조심히 귀가하시고요. 와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민진입니다. 세진님 최고! 혼나신 것 같아요. 이 맨 마지막에 쓰면 이렇게 뭐 다 얘기가 저랑 같은 마음에 얘기를 해서 끝에는 사실은 할 얘기가 별로. 네, 저도 마찬가지의 마음입니다. 감사드리고요. 뭐 이렇게 오는 동안에 제가 뭐 네이버 평점 이런 거 보니까 예, 진짜 좋은 실 발람계 형들 보니까 너무 좋은 얘기가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이 참여한 사람으로서 되게 기분이 좋고 뭐 그렇습니다. 예, 뭐 저희가 뭐 부탁하고 싶은 건 앞에서 다 얘기한 것 같고요. 여튼 여러분들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그냥 인사드리고 가면 되죠? 네, 저희 인사드리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